워스크 반갑습니다.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님, 구독자 여러분, 저는 24/7 칠링입니다.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자, 오늘 좀 진짜 독특한, 제가 몽골 힙합 리액션 비디오를 찍으면서 또 굉장히 유니크한 뮤직비디오를 발견했기 때문에 이렇게 영상을 찍습니다. 예전에 UB 프리스타일에도 이분의 그 출연한 거를 제가 한번 본 적이 있었죠. 비카트리나, 그리고 여기 몇 명 래퍼들이 있는데 다 처음 봐요. 비시마? 그리고 이 래퍼는 어떻게 읽어야 되지? GVNSOR? 그리고 그 자주 보던 프로듀서죠, 마라플라 가 함께한 뮤직비디오가 있습니다. 마무나시루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이거를 낮에 뮤직비디오를 보고 되게 신선한 게, 마치 그런 거 있죠, 릴 야리 같은 미국 래퍼가 멈블랩을 가지고 딱 이제 미국 빌보드에 나왔을 때 굉장히 사람들이 신선해하고 되게 인기도 좋았잖아요. 뭔가 좀 멈블랩 음악이면서 좀 부드럽고 좀 이렇게 칠한 바이브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평소에 몽골 힙합 래퍼들에게서 보여줬던 어떤 남성적이고 그런 좀 강력한 느낌보다는 진짜 말 그대로 칠한 바이브, 그리고 이렇게 숲속에서 이렇게 뮤직비디오가 촬영되어서 그런지 뭔가 좀 평화로운 그런 느낌들이 인상적인 비디오였다는 거. 구독자분들한테 가사를 물어봤는데 가사가 잘 안 들린대요. 확실히 멈블랩의 특성일 수도 있는데, 멈블랩은 일부러 말을 잘 안 들리게 랩을 하잖아요. 발음을 일부러 흘린다든가 그런 느낌들도 있고, 그래서 뭐 가사도 모르고 뭐 잘 정보도 없고 그러지만 그냥 저는 이 비디오가 너무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리액션 비디오를 촬영하게 된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마무나시루 이 비디오를 한번 보면서 얘기를 해볼게요. Yo, okay, let's get into it. Yup,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이거 폰트는 닌텐도 스타일 아니야? 그냥 멜로디도 있잖아요. 뭔가 중앙아시아 이런 데서 로컬 바이브로 들을 수 있는 그런 멜로디 있죠. 여기에 나오는 뭐 옷이든 바이브든 다 독특해요. 이거 봐봐. 오우. 하하오. 오우. 와, 이거 진짜 잘 찍었다, 뮤비. 숲속에서 왜 다들 피크닉 하는 그런 느낌이잖아요. 에이. 오. 이런 바이브 있죠? 릴 야리 같은. 확실히 여러분들의 나라의 랩 게임도 이렇게 변화를 계속 하고 있어. 뭔가 평소와는 다른 것들을 가져오는 움직임 말이야. 오. 뮤직비디오가 너무 아름답고 이뻐. 이 목소리가 진짜 유니크한 것 같아. 복장도 다 유니크하잖아.
에이. 아, 이거 되게 신나는데. 몽골리안 멈블 랩 같아. 비디오도 완전 칠하잖아. 근심 걱정 없는 뮤직비디오 같아. 아, 이거 진짜 유니크하다. 진짜 유니크해. 그러니까 막 제가 생각하는 어떤 뭐 중앙아시아 나라들의 어떤 뭐 로컬 바이브가 있는 그런 음악적인 그런 느낌들과 뭐 힙합, 근데 평소에 알던 스타일이 아닌 막 멈블랩 같은 거를 가져와서는 막 숲에서 다 같이 이렇게 파티를 즐기면서 이렇게 막 랩을 하는 느낌, 그리고 아웃핏 이런 것들이 평소에 보던 느낌과는 좀 다른 것들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제가 굉장히 신선하게 봤어요. 근자에 봤던 뮤비들 중에 제일 신선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뭐 복장부터 랩 스타일부터 뭐 분위기부터 뭐 다 진짜 신선했어요. 이제 릴리아리가 참여한 공존의 히트곡인 뭐 브로콜리 같은 곡들 되게 좋아하거든요. 저는 의외로 힙합을 들을 때 막 그렇게 뭐 편견이 없이 좀 이것저것 가리지 않고 듣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지 저는 좀 약간 이 매력에 빠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몽골리안 멈블 랩 뮤직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게 뭐 정확한 명칭인지 아닌지는 모르겠는데 뭔가 거기에 뭐 중앙아시아 국가의 약간 그런 바이브들이 막 섞이면서 뭔가 재밌는 게 나왔어. 제가 뭐 이렇게 설명이나 표현을 지금 뭔가 멋있고 유창하게 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지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은 이거는 존나 신선하다는 얘기입니다. 진짜로 확실히 빡센 음악만 듣다가 또 이런 거 보면은 되게 놀라요. 와, 이런 것도 있구나 약간 이런 생각도 들고. 자, 여러분들의 의견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저희 24/7 칠링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